이코노미톡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켓나우 1부에서 SK하이닉스 바빠르게 그 실적 발표 난 부분을 또 말씀드렸는데 실적이 난 이후에도 주가는 좀 빠지는 흐름들 이게 선 반영됐는지 앞으로의 향후 전망치는 어떤지 그런 투자 심리 좀 샘을 해야 되는 실적 시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실적 시즌을 슬기롭게 잘 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중원 현대차증권 상무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코스피가 사실 좀 문제입니다. 7월 네. 조정 이후에 지금 네.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뉴욕 증시는 살짝 눌려도 그래도 네. 연중 최고치 행진 좀 이어가고 네.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좀 차별화가 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국내 증시가 장기간 약세를 보이는 이유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상무님 보시기엔 뭐가 좀 특징적인지 그걸 좀 여쭙고 싶은데요. 뭐 여러 이유가 네. 있었죠. 8월 초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뭐 이런 관련 물량도 있었고 뭐 그 이후에 보시면 뭐 뉴욕 증시가 조정을 받는 듯했지만 뭐 다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뭐 국내 증시는 정반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증시의 기준이 되는 게 펀더멘탈인데 펀더멘탈의 변화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코스피 국내 상장 기업의 실적이 이제 픽아웃했다. 예. 고점에 도달했다. 앞으로는 실적이 내려갈 일만 남았다라는 우려가 있다라고 보여주시고요. 저기서 그림에 보면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반도체하고 같이 그렸는데 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최근 실적은 국내 상장 기업의 실적은 반도체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좌우되고 있고요. 지난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2021년 8월 달에 대략 한 3년 전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2023년 3월까지 저점을 기록한 다음에 이제 실적 개선 구간이어서 뭐 국내 증시가 상반기까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증시 대비. 근데 이제 상반기 이후에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모습인데 이제 그 2023년 3월 저점 후에 올해 9월까지 19개월 동안 이제 실적이 개선되다가 이제 고점에 도달했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뒤에 그림 보시겠지만 이게 그 주기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2010년 이후에 실적 전망 추이를 보면 이제 차정 랠리가 이제 지나가던 2012년 1월 달에 이제 실적 정점을 달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 붐으로 크게 반도체 중심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되던 다다가 2018년 1월 달에 고점을 기록했고 다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2021년 8월 고점 기록했고 이제 다시 올해 9월에 이제 고점을 기록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뭐 펀더멘털의 좀 약한 부분 예, 네. 그런 부분 말씀해 주셨고 실적도 고점을 치고 있는 모습 이런 네. 부분들이 이제 진단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코스피 실적 추이를 우리가 봐야지 통상적으로 그런 계산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최근에 5에서 한 6년도 이런 좀 추이를 보면 네. 주기적으로 고점과 저점을 기록하는 그런 게 좀 반복됐단 말이죠. 네네. 지금 어느 상황인지 예, 이런 네네. 이유가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왜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이제 고점에 대한 확신이 이렇게 높냐면 네. 이제 그 영향이 명확하다라는 건데요. 말씀드린 것 같이 앞서 이제 반도체의 우리 이 기여도 코스피 전체 실적의 이 기여도 영향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2010년 초반만 해도 반도체가 전체 코스피 시장의 이익을 기여하는 게 뭐 대략 한 20% 정도?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게 2017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무려 30%가 넘어가는 이익 기여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 코스피 전체 실적이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실적 저점과 고점에서 좌우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한 이제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고부가 가치 산업이 되다 보니 반도체가 기여되면 우리나라 코스피 ROE도 개선되는 거는 좋은데 역풍도 똑같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그만큼 높아진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추이 이렇게 같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반도체 실적 추이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대략 한 30개월 정도 추이로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기록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17년부터 반도체가 미친 영향을 30% 정도 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죠, 엄청나네요. 사실 네.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비중이 또 크니까요. 네네네. 이런 부분도 봐야 되는데 결국 그러면 실적 시즌에서의 힌트는 반도체 사이클? 그렇죠. 이걸 좀 봐야겠다라는 반도체 생각이 사이클에 듭니다. 따라서 예. 우리나라 증시 그 실적 둔화 기간이 알 수 있고 사실 이제 실적 둔화 기간이 되면 뭐 뒤에 자세히 설명드려보겠지만 네. 투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 장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최소한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전망과 전략을 준비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네. 좀 하나하나 자세하게 보시면 일단 먼저 보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이었습니다. 그때 보시면 2020년 5월에 이제 저점을 기록한 다음에 다시 2021년 이제 8월까지 대략 한 15개월 정도죠. 그 기간에 걸쳐서 실적이 고점을 기록했고 그다음에 2023년 3월까지 20개월 정도 대략 걸려서 실적이 저점을 기록해서 이건 좀 짧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가 크게 활발해지면서 붐을 이뤘던 2017년 때를 보시면 그때는 좀 그래도 약간 이거보다는 좀 기간이 길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2016년 2월부터 시작해서 뭐 뒤에 이제 그림이 나오겠지만 2018년 1월까지 그래서 한 23개월 정도 실적이 개선되면서 고점을 기록한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2019년 8월 달에 시점을 저점을 기록해서 대략 코스피, 그러니까 반도체에 따른 코스피 실적이 저점에서 고점까지 15개월에서 한 23개월, 근데 고점에서 저점까지는 좀 명확합니다. 대략 한 19개월에서 20개월 정도, 20개월 정도의 시간 정도로 저점을 기록한다라고 보고 지금 9월부터 고점을 기록했다라고 하면 이제 저점, 물론 이제 조금 선행해서 저점 이전에 시장 분위기가 좀 개선되긴 하는데 내년 연말까지는 실적 둔화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 연말까지 좀 쉽지 않은 장세가 네.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약간 좀 아쉬운 그런 분석이 나왔는데 그 기간 동안 과거 데이터를 네네. 돌려봤을 때 주식 시장이 어렵겠죠? 네네네. 어땠습니까? 뭐 그렇죠. 그 네. 안에서 또 슬기롭게 좀 해법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네. 평균적인 좀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이제 뭐 나오겠죠. 차트 나오는데. 네, 뭐 코스피, 코스닥 시장 평균적으로 한 12.6%하고 13.9% 정도 하락한 모습이고요. 이제 스타일별 제가 이제 성장 가치 어떻게 됐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나마 낙폭가대 많이 빠진 주식이 이럴 땐 많이 오른 주식보다 좀 낫다. 뭐 그래도 마이너스기 때문에 그렇고 네. 모든 스타일들이 다 마이너스기였기 때문에 뭐 뚜렷한 저기가 있냐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다만 그래도 우리가 좀 희망 섞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반도체 사이클 이전에 2011년에 차정 랠리가 끝나면서 이제 코스피 실적이 피크아웃했을 때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실적 고점에서 저점까지도 기간도 한 6개월 정도로 굉장히 짧았고 그때 같은 경우에 보시면 주식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그 6개월 실적이 둔화되는 기간 오히려 뭐 한 코스피 같은 게 한 10%,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게 15% 오르고 또 이제 중요하게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이제 실적이 경기가 안 좋아지고 실적이 안 좋아질 때 그래도 그 틈새 시장에서 실적이 개선될 수 있고 좋은 기업들이 이제 중형주인데요. 특히 네. 이제 중형 성장주인데 그 기간에 보면 중형 성장 그리고 중형 가치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기록했다라는 점이 이제 실적 둔화 기간에는 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코스피 실적 둔화 기간을 보내고 있고 이게 상당간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 내년 연말까지 좀 말씀해 주셨는데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 건지 그걸 또 좀 챙겨 주신다면서요. 네. 예.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네, 어려운 구간인데 예. 슬기롭게 정말 넘어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앞서 말씀드렸던 차정 랠리 기간 동안의 모습이 어느 정도 좀 힌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게 그거죠. 이제 반도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산업이지만 코스피 전체 기업의 실적이 반도체 기업의 실적에서 좌우되는 건
결국 바람직하지 못하고 오히려 과거 차정 때는 자동차, 화학, 정유라는 이 세 가지 업종이 같이 끌고 가는 것 같이 다양한 업종들이 코스피 실적을 개선시키는, 그러니까 반도체가 안 좋아져도 그걸 이어받을 업종이 나와야 되는 게 중요한데, 아,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이 최근에 이제 자동차 업종의 이 기여도가 차정 랠리 때와 같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테슬라에서도 또 보여줬거든요. 실적으로. 네. 현대차 뭐 인도 법인 네. 상장 등 뭐 현대차가 워낙 전기차 하이브리드 그리고 해외 진출 같은 걸 워낙 잘하고 있고 계속해서 실적이 아 이제 고점 아닌가 픽아웃 아닌가 그러는데 계속 개선되고 있는 반도체와 달리 그런 모습들이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박스 친 부분이 제가 차정 랠리 때 이제 20% 넘게 코스피 실적을 자동차 그 업종이 기록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한 25% 정도로 상당히 이익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본다면 어찌됐든 국내 경제라든지 실적이 올해보다 내년이 나빠질 건 분명한데, 그 안에서 그나마 괜찮고 우리 경기나 반도체 실적에 영향이 없는 업종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떤 스타일이 있을까라고 보는 것이 좋은데, 아무래도 그런 건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을 겁니다. 이제 필수비제 같은 경우에 경기 영향을 덜 받고,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기 영향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점에서 그런 업종에 관심이 필요한데, 그래서 실제로 숫자로 좀 봤습니다. 업종별로 연초 대비보다는 이제 반도체 실적이 픽아웃 했던 8월 이후에 실적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개선되는 업종이 어떤 업종들이 있느냐를 좀 정리를 해봤더니 뭐 비슷한 업종들이 나옵니다. 화장품이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고요. 이제 게임이나 소프트 업종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국내 경기엔 좀 민감하지 않은 상황이고, 이제 필수 소비재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게 경기 영향이 덜하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그런 업종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스타일로 본다면 말씀드린 것 같이 중형주가 좋은데, 이런 이유가 뭐냐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국내 경기 그리고 국내 상장 기업의 실적에 민감할 수밖에 없지만, 중형주는 약간 틈새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또한 소형주 같은 경우에도 국내 경기가 안 좋은데 민감하지만 중형주는 자체적으로 어떤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형 성장주가 최근에 8월 달 이후에도 보면 코스피 실적이 둔화가는 되는 가운데도 유일하게 중형 성장, 중형 가치주만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리하면 경기 실적은 올해보다 내년이 안 좋지만 이 국내 경기나 실적에 좀 무관한 업종으로서는 아무래도 필수 소비재, 화장품, 그리고 제약바이오, 게임 같은 업종들이 있을 거고, 스타일로 본다면 이제 시총 중에선 대형주, 소형주보다는 중형주, 그중에서 이제 종목장의 강세를 기록했던 중형 성장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이 실적 둔화 기간에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는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자동차 업종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또 현대차에서 실적 발표 예상이 되는데 뭐 잘 나올 것으로 일단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글로벌 판매 성장률 이 부분은 좀 떨어져도 고부가 가치 차량을 많이 팔았다. 네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그 수익성 개선, 요 흐름도 맞물려 갈 수 있을지, 그러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주가 반응도 잘 보시면서 실적 시즌을 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산업군에 해당되는 종목들 픽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래도 관심 있게 봐야 할 섹터들이 여러 또 지목이 됐습니다. 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필수비제, 제약바이오, 화장품들 보라고 그랬는데, 중형주가 좋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이제 중형주, 중형성장 시총상위 10개, 그리고 중형가치 시총상위 10개 종목을 가져왔는데, 그중에서 이제 그 필수비제나 화장품, 제약바이오 해당되는 업종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중복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좀 말씀드리겠는데, 중형 성장주 리스트 중에서 보신다면 이제 넷마블, 현대 오토에보, 리가켐 바이오 건강관리 업종인데, 이런 것들이 좀 선별됐는데 이에 대해서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 중형 가치주에 또 현대 오토에보 같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업종으로서
있어서 경기와 관련 없이 관심이 필요하고 한국가스공사 시프트업 최근에 상장한 기업이고 네 그런 휴젤 뭐 건강관리 업종으로서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좀 관심 가 종목에 대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시즌 정말 잘 보내셔야 되는데 과거 사이클을 그리고 종목 진단 이런 흐름까지 저희가 잘 봐드렸습니다. 이코노미토 김중원 현대자증권 상무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상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